승부치기로 들어가는 차유람 그리고 서한선 선수의 32강입니다. 승부치기. 이게 재밌는 게 오늘 차유람 선수와 서한선 선수 모두 한 번 성공 한 번 실패. 차유람 선수는 1세트에 성공, 3세트는 바꿨거든요. 승부치기에서는 또 어떤 초구를 보여줄지도 궁금해집니다. 다시 1세트 때 선택했던 빨간 볼 오른쪽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합니다.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. 이 공격은 1세트에 성공을 했었거든요. 돌려는 냈는데 진행 방향 초구 갑니다. 좋습니다. 오, 아슬아슬하게 맞춰냈습니다. 승부치기 초구 성공하는 차유람 선수입니다. 조금 아슬아슬했는데 힘이 살짝 들어가면서 좀 더 많이 꺾이는 현상이 나왔었거든요. 밀리는 느낌보다는 조금 꺾이는 느낌이 많아지면서 살짝 짧아지나 싶었지만 득점이 됐습니다. 이 상황에서 차유람 선수의 득점은 정말 강심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는 누가 됐든 정말 대단하다라는 표현하고 싶습니다. 꺾어놨습니다. 옆돌리기 합니다. 방향 좋습니다. 오, 차유람의 연속 득점. 승부치기에서 먼저 치고 나갑니다. 이긴 선수도 대단합니다만 해안 선수도 오늘 경기는 정말 잘 싸워준 거예요. 그렇죠. 아직 알 수 없는 승부치기 경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. 먼저 차유람 선수가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. 투뱅크 샷의 방향으로 설계를 해보고 있고요. 부드럽게 들어가도 아주 좋죠. 투뱅크 샷 득점 됐습니다. 와, 승부치기에서 지금까지 4득점 무척 유리하게 가는데요.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일단 먼저 선점은 했는데 오늘 경기 뭐 보신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예. 미리 판단하신 분들 다시 마음 가다듬고 응원해줘야 되겠습니다. 두꺼운 두께 아주 잘 쳐냈는데 이것도 기가 막히게 힘이 나오나요? 빨려 들어갑니다. 힘이 끝까지 가네요. 됐습니다. 와, 장타로 시작하는 차유람 선수의 승부치기입니다. 이번 공격은 굉장히 어려운 공격이었어요. 일목적구와의 기울기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일목적구를 조금이라도 얇게 맞으면 빨간 공 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, 그래서 두껍게 치면서 내 공을 꺾어야 했던 아주 강한 배팅이 필요했던 공인데 차유람 선수가 아주 깔끔하게 성공을 시켜주었습니다. 이거는 뭐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는 멋진 샷이었습니다. 차유람 선수가 승부치기에서 초구 성공한 이후에 5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게 키스가 나왔어요. 이제 5득점을 한 차유람 선수 그리고 서한서 선수의 반격이 나와줘야 되는 승부치기입니다. 야, 이 공배치 어떻습니까? 일목적구와 수구와의 기울기가, 입사각이 너무나 일자입니다. 그래서 대회전을 치기에는 굉장히 강한 배팅이 필요하고요. 당점을 올리고 휘매 현상을 좀 만들어줘야 돼서 서한수 선수는 대회전을 선택한 것 같진 않습니다. 성공해야 되는 서한수 선수 시간 보내면서 안쪽으로 더블 쿠션을 시도했으나 더블 쿠션이 안 됐습니다. 진행하지 못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되는군요. 차유람과 서한솔 선수와의 32강전. 차유람이 선솔을 꺾고 16강에 진출합니다.